피해 본거 없잖아. 당신들 가만히 있어. 그거죠? 예, 맞아요. 바로 그대로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들을 수 질문할 수 있는 게 왜 답한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사실은 등장하는 사람이 이규철 특검보입니다. 그 옵티머스 네. 그 사건, 그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사건이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한 3초만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고일석 기자의 더 브리핑에서 나오는데 그거 말고요.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 사건. 예, 이 사건이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을 사실상 저때 수사했던 검사가 김유철 네. 검사로 우리 장영진 기자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이 김유철 검사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를 했다. 네. 근데 이게 부장 정결이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가 모르는 척했는데 사실상 뭐 계좌 추적, 영장 청구조차 하지 않았다. 전파진흥원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의뢰했는데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한 거죠. 네, 수사를 그쵸? 안 하고 있다가 적당히 시간 끌고 있다가 그냥 알아서 그냥 내려 보낸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처리를 하려면은 사실 그 검사장까지 다 올라가서 그 오케이 하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있는 사인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전파진흥원이지 사실은 과기부에서 네네. 감사를 받아서 이 사람들 그 전파진흥원에서 그 진정을 넣은 거거든요. 그렇죠. 장관 거기도 장관이에요. 과기부 장관 바로 위에 직속 상관은 아니지만 거기도 상급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정서를 넣었는데 수사조차도 안 하고 이렇게 다시 대도 그 무혐의 처분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전에 일정한 그 계획이라든지 보고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이 수사를 뭉갰던 검사가 1969년에 김유철 검사예요. 그래서 봤더니 많은 지금 이미 떠들고 있을 거예요. 한동훈의 선배더라고요. 현대, 네. 한동훈 선배이자 현대고등학교 절친이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김유철은 이 사진 말고 이 김유철이는 좌측근이에요. 네. 뒤에가 요번에 그 오른쪽 약간 이마가 훤하신 분이 마지막 나가면서 한마디 하고 나갔던 그 검사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 검사 이름 까먹었다. 이게 윤석열 사단의 이 그림인데 저 뒤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게 김유철 검사예요. 윤석열 사단에. 근데 이 뒤에 계신 분들이 문 누구잖아 저 사람 이름. 그러니까 문모신당 이름 생각나. 아 문 이름이 까먹었네. 하여튼 이게 윤석열 사단이고요. 이 사건을 덮었던 김유철 검사의 프로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조금 확대해 주시면 오른쪽이 김유철이고요. 왼쪽이 한동훈입니다.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요. 대학도 이미 선후배 사이고요. 현대고등학교 서울법대 출신의 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사단에 꼼꼼한 숨어있던 인재들이 되겠죠.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우리 장영진 기자님 말씀대로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이거는 아예 수사를 하고 싶었다 그러면 당연히 금융사건인데 어떻게 계좌 추적을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이게 그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보면은 네. 이게 두 가지 이상에서 이게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네. 첫째 이게 대형 금융사건이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50억 이상이니까 그쵸, 예. 부장 정결이 아니라 차장 그쵸? 이상의 정결이죠. 네. 그 다음에 딴 것도 문제가 이게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그 사회적으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사건인가 동시에 네. 정부 기관에서 제기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보고 상급 관청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서울중앙지검이 적어도 서울 고검에는 보고를 하게 돼 있는 네네. 그런 사건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부장 정결로 끝냈다 말이 안 돼요. 윤석열 위증한 거 아니에요? 그 위증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수사 검사가 억울하다면서 제가 변명 내려놨던 이 말을 보다 보면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는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은 금융시장의 신인들을 떨어뜨려 회사들의 부도 등 위도치 않은 예,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수사를 금융계 편의까지 봐주면서 일단 이쪽은요 대놓고 현 주주와 전 주주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자
라고 정해놓고 그 틀에서 끌다가 알아서들 해결해. 근데 피해본 거 없잖아. 당신들 가만히 있어. 그렇죠. 예, 맞아요. 바로 딱 그대로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들을 수 질문할 수 있는 게 왜 답한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사실은 등장하는 사람이 이규철 특검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규철 특검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한 저축은행 그쪽이랑 연결된 거예요? 아니요. 이규철 특검보, 특검보잖아. 그 박영수 특검, 최순실 특검의 특검보 발표하던 그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당시에 특검보였어요. 맞습니다. 박영수는 특검이고. 그때는 형사 자기가 다 예. 팀장이었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특검보니까 이 사람은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같은 동급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한 사람은 변호사, 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이거 의심 안 됩니까? 이규철이가 여기 변호인이었어요? 네. 아, 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 얘기 끝난 거지 뭘. 그 내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이규철이가 이 옵티머스 사건에 김재현이 그쪽 뒤에 변호인이었다고? 네. 그럼 끝난 거네. 네. 뭘 더 말해? 덮은 거네. 유성열이 덮은 거예요. 말할 게 없는 거네. 뭘 더 말해 그러니까. 자리에 같이 앉아서 특검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갔어. 왜 얘기를 했는데 이규철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거여서 이제 알아들으신 거예요 이제. 오. 이규철 바로 그 특검보. 아, 제가 없었어요 절차. 아, 그랬나? 특검보. 오, 그 당시에 계속 브리핑했더네. 예. 그 사람이 최순실 그 박영수 특검에 같은 특검보로 계속 언론 플레이했던 사람. 네. 그 사람이 그 지금도 저기 아~ 그 이혁진 씨는 이규철이라는 사람 이규철 변호사한테 일을 갈아요. 근데 오. 제가 볼 때는 뭐 근데 이규철 변호사가 그렇다고 해서 나쁜 짓을 했느냐? 일단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이제 변론만 충실하게 했고 옵티머스의 김재현 측 변호인이 당연히 미울 수 있죠. 한마디로 정관이었네. 그냥 정관 예우. 자기 그 동료들이 이 사건을 네. 맡아봤으니까 같은 특검보에서 다만 무슨... 특검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왜? 돈은 많이 안 받았대요. 아. 얼마 받으셨어요? 이렇게 들었는데 얼마 안 받았더라고요. 아, 진짜 얼마 안 받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아,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거기는 턱도 없이 모자라고요. 어. 거기 뭐 한참 많이는 내려가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러니까 맡았을 이분은, 거예요. 이거는 별거 아니다라 생각하고 그렇게 변론한 것 같아요. 사실은 본인은. 거친 화려해서 선배님 저기 내가 어디서 들은 게 이 사건의 이규철은 사실상 이름만 올리고 돈 받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전방에 나서서 변론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걸 좀 파다가 말하는데 대류가 아주 다른 변호사들이 있어요. 저축은행의 양호예요. 양호. 그러니까 나라은행 양화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장이 누구 검사 누구 변호사인가의 뭐야 인척관계야. 아 그거요? 어. 그 저기 그 신한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예, 신한저축은행 그 유명한 신한저축은행 장고증명서 위주의 예, 신한저축은행의 그게 신한그룹의 계열사잖아요. 그러니까 신한그룹의 그 금융 부분을 대표하는 그 대표하는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대표가 신한그룹 박순석 회장의 큰 아들이에요. 아 둘째 아들인데 예. 이 둘째 아들의 그 동서. 예. 동서가 예. 신모 차장 검사예요. 그렇지. 예. 그 사람이 또... 어디 차장 검사냐면 서울 남부지검 차장 검사예요. 근데 내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더 그래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얘기를 내가 다스베이더에서 했는데 위험하대? 예. 요거를 싹 잘라버렸어요. 왜? 아니 나는 이 얘기를 알고 있었거든. 자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오래 봐야 되는데 인척관계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 예컨대 지금 그러니까 같은 경우도 그렇다고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인척관계라는 네. 것만 맞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네. 해먹었는지 실질적으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척관계이고 분명한 그 관계는 있다. 동서는 별로 안 친한 집도 많으니까. 아 그렇죠. 싸울 저 원수 지간도 있어요. 네. 안 보는 집들도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장 기자의 추론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저는 맞아요. 묻기만 했어요. 네. 왜? 나는 추론 묻기만 했어. 난 묻기만 기자의... 했고 대답은 장 기자가 한 거예요. 네. 자 제가 갈게요. 장 기자의 그 얘기했던 걸 바탕으로 보게 되면 옵티머스 사건이 무마됐던 이유에 대해서 윤석열이 봐줬다라고 해야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윤석열은 원래 소윤을 땡기거나 사람들 할 때 자기 인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야, 우리 박영수 특검할 때 특검으로 특검의 입이라고 불렸던 검사가 그렇죠. 여기 나와서 뭐가 먹고 살겠다고 했는데 내가 여기 가서 이거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 복잡한데 라고 일단 접는 것도 있고 밑에는 관련된 검사들이 실무에서도 보게 되면 서로 어떻게 아는 사이고 이거 전현직 대표가 싸우는 거야. 우리끼리 일 아니야. 쟤들은 맨날 문제는 사모펀드 원래 그렇잖아. 윤석열이 했던 말이 있죠. 사모펀드는 원래 사기꾼 같은 놈들이나 하는 건데 야, 사기꾼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는데 지들끼리 우리가 왜 끼어드니? 우리가 왜 끼어? 그게 박근혜 정부 때 40억으로 돼 있던 걸 10억으로 낮춰서 훨씬 더 개나 소나 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던 게 있기 때문에 엉망이 돼버렸던 돈 넣고 돈 먹는 판이 돼버렸던 거니까 우리는 끼지 마. 그리고 덮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 될 걸 모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리면 결국은 그 신한저축은행에 동서가 됐든지 뭐 그 신차장검사가 있어요. 이 신차장검사는 남부지검 출신입니다. 남부지검 그렇죠. 차장검사였어요. 차장검사 출신이었고 얼마 전까지 결국은 제가 정리를 해두면 이 사람 갖고는 모자랄 것 같으니까 이규철 과거 특검보의 이름을 빌려서 중앙지검의 수사를 무마시키는 데는 가장 절친이잖아요. 어? 박영수 특검 밑에서 윤석열과 이규철 쌍도 맞춰있거든요. 수사 지휘를 하고 사실상 이규철이는 홍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입과 수사 행동하는 그러니까 손과 그러니까 입과 발이었거든요. 그랬던 신차장 검사가 그 당시에 이규철을 변호사를 영입을 해서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의 수사를 하던 김유철 그러니까 김유철이 그 당시에는 어디죠? 아, 그 사람이 그때 하여튼 예. 김유철 검사가 그 당시에 수사하던 것들을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한동훈 다 한 패거리거든요. 그래서 돈을 적게 받은 거예요. 진짜 돈은 얘가 많이 적게 받았겠죠. 받았더라고. 돈은 딴 사람이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게 받던 것 같은데 정말 그 옵티머스 같이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한 돈치고는 너무 적게 받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냥 얘는 중간에서 이름만 올려주고 윤석열 지검장과 윤석열 지검장과의 사이가 되면 윤석열이 김유철 우리 사단이야 야 그거 수사하지 마 이렇게 되는 커넥션이 아니었나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장영진 기자님과 제가 저는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야, 형 그럴 수가 있어. 저는 그 사람이 동서지간이래라고까지밖에 얘기 안 했어요. 이제 각자 도생이다 이거지. 그다음에 이규철 특검보가 있었어라고 얘기했어요. 깜짝 놀라서 야 나왔어. 여러분들은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들은 것밖에 들은 건 죄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자 대충 이규철에 참 빵 터졌죠. 덮은 이유가 있었구나. 네.